이제 수술을 받으시면 발모제를 갖다가 복용을 그러니까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. 근데 물론 이제 당장 뭐 안 드시더라도 결국에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한 거하고 별개로 이식하지 않은 모발들,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갖고 계셨던 모발들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약해져요. 그래서 수술 받으시고 나서 보통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병원에 그 수술 결과 때문에 체크받으러 오시면서 저희가 약을 이렇게 처방도 해드리고 챙겨드리는데 보통 이제 1년 지나면 수술 결과도 다 끝나면 그때부터는 좀 병원에 자주 이제 못 오시는 분도 있죠. 그런 경우 이제 약을 갖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한 2, 3년 후에 또 병원에 갑자기 오시게 되면 그 이식한 모발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식하지 않은 모발들이 밀도가 약해져서 또 M자 부위도 더 넓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머리 속 안에 뭐 정수리나 이런 데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이제 모발을 이식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기존의 그런 모발들이 약해지니까 그 이식 부위가 덩달아서 이제 밀도가 약해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도 꾸준히 드셔야 되는데 되게 탈모가 경험을 갖다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보통 젊은 시절에 많이 진행이 돼요. 그래서 보통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한 40대까지는 매일은 못 드시더라도 이틀에 한 번 정도라도 드셔서 어느 정도 모발이 계속 이렇게 약해지면서 가늘어지면서 없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